재즈인 재즈로 함께 합니다. 오늘도 재즈 베이시스트 박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목소리를 가다듬으시고. 네. 지난주에도 안녕하세요 하시더니. 네. 오늘은 저음으로 해볼까요? 저음으로? 예. 네. 아니, 괜찮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오, 되게 어울린다. 그, 심야 방송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야 방송? 예. 네. 네. 어쨌든 2월의 마지막 네. 날이니까 2월의 마지막 날이고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네. 12월, 1월, 2월은 겨울 그렇죠 3, 4, 5는 예. 여름 네. 6, 7, 8은 아니, 3, 4, 5는 3, 봄, 5는 봄. 봄. 예. 6, 7, 8은 여름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달로 이제 계절을 구분했잖아요 네, 요즘 네. 그게 많이 모호해진 경향이 있지만요 네. 하지만 저희 그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은 네. 달로 옷을 입습니다 3월 되잖아요? 추워도 무조건 봄옷을 꺼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그러다 얼어 죽는다. 그러면서. 어이고. 네, 페피라고 하잖아요. 패션 피플. 아, 네. 예. 궁금해요. 페피가 아닌데. 예. 페피처럼 하고 다니는. 만나뵙고 예. 싶습니다, 언젠가. 네. 방송 안 듣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런, 달로 구분해 봤을 때 오늘이 네. 겨울의 마지막 날이에요. 네. 아, 겨울의 마지막. 그게 기분이 뭔가 뭉치가 네. 느껴지고 그죠? 네, 예. 겨울을 붙잡고 싶은 그 절실함도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히 네. 겨울이 끝나가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지금 방송 나갈 때 예전에 어두웠거든요. 네. 아 지금 지금은 많이 어둡지가 않아요. 많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그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오늘은 2월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요. 예. 내일부터 시작될 3월에 대해서. 오. 3월이 왔어요. 아. 봄입니다, 드디어. 3.1절이죠? 네, 3.1절 만세! 말씀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봄에 대한 곡들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도 굉장히 상큼하죠? 네. 몽글몽글 3월. 아, 몽글몽글. 네. 예. 봄이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뭐 대부분 이제 희망, 시작,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예, 예. 그죠? 그리고 저도 3월이 돼야지만 그 한 해가 시작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뭐 신정 부정 이거는 새 학기가 시작이 네. 돼야 네. 다른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그 활발함 그렇죠.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네. 활동성이 느껴지고 네. 좀 뭔가 좀 생동감이 있으니까. 예, 네. 드디어 뭔가 이제 초를 표현할 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해서 네. 제가 선곡한 곡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On a Clear Day. Clear Day. 네, 화창한 날이라는 의미죠. 예, 이 곡은 1965년에 같은 제목의 뮤지컬을 통해서 발표된 곡인데요. 네, 네. 프랭크 이 노래를 부르는 프랭크 시나트라는 남성 복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서 아마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가장 처음 유명해지신 분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알고 계시는군요. 프랭크 시나트라 부른 분 아니에요. 맞아요. 저 마이 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네. 예. 재즈곡뿐만이 아니라 그런 예. 대중적인 곡도 많이 부르셨고요. 예. 이분의 독특한 이력은 기업가로서도 성공을 했고. 기업가요? 네. 오. 그리고 50편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르시는 On a Clear Day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곡은 굉장히 느린 템포의 스윙 반주에 네. 관악기와 현악기가 만들어주는 그런 극적인 분위기도 곡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 곡을 듣다 보니까 마치 화창한 날씨에 천천히 날씨를 즐기면서 길을 산책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예. 어디선가 커피 향기가 탁 퍼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 예.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들어보실까요? 클리어 데이. 아, 저는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클리어 데이. 클리어 데이.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화창한 날이 또 화창한 날을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있어서. 많이 있겠죠 네 그래요 그럼 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On a clear day Rise and look around Just who you are On a clear day How it will astound
the glow of your being outshines every star. You feel part of every mountain, sea, and shore. You can hear from far and near a world you've never heard before. And on a clear day, on that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A clear day, on that clear day, you can see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프랭크 시나트라의 On a Clear Day 듣고 왔는데, 아, 역시 목소리 좋습니다. 아, 좋죠. 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고, 네. 이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시니까 네.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박수현 씨도 목소리 좋잖아요, 아까. 아, 저는. 쫙 저음을 깔아서. 네. 예, 아까 괜찮던데요? 노시라 솔파미. 예. 감사합니다. 아까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니까 두 번째 가시죠. 네. 두 번째는, 그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 오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점심쯤 예. 된 것 같은데, 예. 두 연인이 만나서 나누는 삶과 사랑의 이야기들을 아. 표현한 듯한 예. 그런 곡이죠. 예. 제가 준비한 앨범은 엘라 피츠제럴드. 아, 아시죠, 이제? 제가 어?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리스트. 이건 알죠, 예. 그리고 예. 엘라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 네. 함께 불러주신 곡이고요. 네. 곡 제목은 Love is here to stay. 자, 해석해 보시죠. 사랑은 네. here to stay 하는 거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here to stay 하는 거다. 맞잖아요. 그쵸? 네. 정답, 딩동네. 네. 거의 아, 맞추셨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어. 네. 제가 네. 조금 의역을 했지만 예. 이 의미가 맞고요. 네. 노래 불러주시는 분들 말씀드렸지만 네. 루이 암스트롱 아저씨 예. 아, 언제 들어도 정감이 넘치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엘라 앤 루이스 어게인이라고 적혀있군요 엘라 필자를들 엘라라고 하고 네, 이 앨범이 예. 제목을 말씀해 주셨죠 엘라 예. 앤 루이스 어게인이 1957년에 발표된 앨범인데요 요 몇 년 전에도 두 분이 네. 같이 앨범을 낸 적이 있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네, 네. 다시 한번 만들어주신 거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좋은 앨범이에요 그러면 Love is here to stay 듣고 오겠습니다 네. It's very clear My love is here to stay Not for all year But ever and a day On the radio And the telephone Movies that we know May just be passing fancies
And then time may go, but oh my dear, our love is here to stay. Together we going on a long, long way. In time the Rockies may crumble, Gibraltar may tumble, they only made of clay. But our love is here to stay. Take it out. It's very clear our love is here to stay. Fancies, and in time may go, but oh my dear, our love is here to stay. Together we're going a long, long way. In time the Rockies may crumble, Gibraltar may tumble, they're only made of clay, but our love is here to stay.암스트롱 목소리 좋네요. 시작하면서부터 네, 마치 옆집 아저씨가 예. 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네. 네 해야 될 것 같은 하는 듯한 푸근한 목소리. 네. 그리고 엘라 페짜렐도 어렸을 때 예.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얘기하는 예. 예, 정말 좋은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세 번째 곡은 아까 그 삶과 사랑의 이야기에서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는 어떤 걸 표현하실 네, 거예요? 세 번째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재미있게? 오늘의 주인공인 박수현 씨는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부비며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사책을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곡이었죠? 네. 두 번째 곡? 오후에는 연인과 만나서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세 번째 곡.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바라본 하늘의 달이 참 이쁩니다. 달빛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나를 향해 천천히 볼락볼락 떨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지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어디 나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의 주인공 박수현 씨는 지금 이제 기분 좋아서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정작 이제 방송 제가 들을 기회가 있어요. 집에서 녹음해 주시면 못 듣습니다. 예. 바로 으악! 하면서 바로 제가 이 부분만 네.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편집해서. 네. 아, 참. 네, 그래서 예. 오늘의 곡 소개할게요. 네. 베니 굿맨이라는 예. 클라리넷 연주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도 이제 스윙 초기 시절에 40년대, 50년대에 자기 이름을 내건 빅밴드, 오케스트라를 네. 운영하셨던 그런 지휘자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연주하는 문 글로우라는 제목의 곡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문 글로우는 달빛이라는 예,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곡 중간에 들어보면은 클라리넷이 전해주는 그 나무의 진한 소리와 또 비브라톤이 몽글몽글몽글 거리면서 몽글몽글몽글 연주하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몽글몽글이 무슨 뜻이에요? 몽글몽글. 예, 앞서서도 몽글몽글 사물이라고 하셨는데 몽글몽글이 무슨 뜻이죠? 그 뭔가 몽글몽글 이렇게 피어오르는 듯. 아, 몽글몽글한 걸 몽글몽글이라고 하나? 된장찌개 끓이면 부글부글 그런 모습을 의태요. 형상한 모습으로. 아. 네. 우리나라 말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예.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저 대본 쓸 때요. 예. 이거 써도 되는 말인가 해서 예. 꼭 사전 찾아보거든요. 예. 표준어입니다. 네. 네. 폴락폴락도 제가 방금 예. 전에 눈이, 달빛이 폴락폴락 내리는 예. 듯 하다 폴락폴락도 찾아봤는데 예. 표준어입니다. 아, 야, 물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싶어도 돼. 내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유도성 화이팅. 예, 예.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죠. 네. 네. 베니 굿맨이 연주하는 예. 문 글로우. 네. 오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곡 들려드리면서 박수현 씨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매거진 자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